비건버거를 좀 드셔보셨다고. 원래 고기보다 맛 없더라고요. 억지고기. 억지고기? 고기는 고기의 영역이 있고 콩은 콩의 영역이 있는데 재능이나 이런 게 없는데 아니죠. 억지로 얘를 개조시켜, 낙예조시켜서. 모든 아이들은 다 재능이 있고 모든 아이들은 다 꿈이 있어요. 저 꿈이 있어요. 좋네. 좋네.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네. 어서오쇼! 큐예요. 제가 7일 라면집을 열어봤는데요. 어때요? 똑같나요? 오늘 라면집의 컨셉은 비건인데요. 이렇게 시중에 파는 비건 라면과 제가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봤어요. 추에 라면집 첫 손님, 비건이랑 조금 거리가 먼 손님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머, 또 유튜브 구독자 수는 정말 어마어마해서 제가 한 60만 정도 뺏어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죄송해요. 그러면 제가 손님을 한번 이제부터 오픈해볼까요? 손님, 받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게 더 맛있나? 물렁한 게 더 맛있나요? 실물은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달의 소녀도 몰랐고 춘님도 몰랐고 태권도 3단도 몰랐는데 알게 됐어요. 이게 쇼츠의 힘입니다. 하여튼 저는 알지만 이제 추꾸미 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꾸미 여러분들, 침착맨입니다. 전 웹툰 작가고요. 현재는 이제 스트리머랑 유튜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네. 좀 이렇게 보셨다고. 네. 네. 많이 봤죠. 아이돌 잘 모르고 문외한인데 왜 이 추 씨를 알게 됐을까? 태권도 3단인 걸 알게 됐을까? 반에서 뭐 7등 하는 걸 왜 옛날에 한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게 쇼츠의 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쇼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 진짜요? 영향을 줬어요, 제 그 어떤 운영 방침에. 그럼 일단 슈의 라면집 아세요? 싱크로율이 어떤가요? 이렇게 딱 보시면 진짜 똑같아요. 아, 진짜? 예. 옷이랑 머리를 어떻게 이렇게 슈처럼 하셨어요? 칭찬드립니다. 100점 드려요. 라면 해드릴 테니까 이젠 좀 앉아 계세요. 자꾸 일어서 있게 되네. 네, 그러니까요. 아, 왜냐면 좀 서 계시니까 추님도 좀 앉아 계세요. 네. 예. 아, 눈앞에서 슈츠가. 자, 일단 여기 주문서가 또 있거든요. 라면 종류를 일단 고르시고 채소류를 고르시고 비건 토핑을 고르시면 됩니다. 비건 토핑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참치, and cheddar cheese, 하얀 치즈. And 이건 저도 처음 보는데 비건 마시멜로예요. 비건 소세지들이고요. 비건 육포, 콩으로 만든 새우, 비건 만두. 아니 뭐 비건에 이렇게 진심인 사람들이 있구나. 네, 비건 버거를 좀 드셔보셨다고? 네, 그 콩고기 버거? 네, 콩고기 버거 먹어봤는데 원래 고기보다 맛 없더라고요. 억지고기. 억지고기? 근데 저는 되게 맛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게 있죠. 자기가 만들면 좀 약간 후회지죠. 콩은 그냥 두부까지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되는데 억지로 고기 맛을 내려고 하다가 자기가 망가지는 게 아닌가. 고기는 고기의 영역이 있고 콩은 콩의 영역이 있는데 재능이나 이런 게 없는데 아니죠. 억지로 얘를 개조시켜, 낙예조시켜서 모르는 거예요. 미친 과 학자가 어떤 아이가 재능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나중에 파스타 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그쵸. 아, 모든 아이들은 다 재능이 있고 모든 아이들은 다 꿈이 있어요. 아니 그쵸. 아니 뭐 모든 아이들은 꿈이 있는데 저 콩은 콩이 고기가 되고 싶었을까? 원래 고기... 모르잖아. 우리가 모르잖아.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라 고기 이상의 것이 되고 싶은 거예요. 고기는 그 과정이에요. 저 꿈이 있어요. 한 번 근데 먹으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고기로 만든 게 되게 독특한 그 맛이 있구나. 삼육 삼양 풀무원 농심. 네. 저 농심 좀 좋아하는 농심 야채 라면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까보겠습니다. 네. 떨르는. 아. 엄청나죠. 반숙을 못하게 제가 특별하게 만든 주문서예요. 토핑도 3개 이상 이렇게 추천해야 되니까요. 청경채. 청경채. 그걸 한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아, 한자 세대. 풀을 청. 맞아. 경채. 경채. 풀을 청 경채. 일단 요거 넣겠습니다. 요거. 이게 뭘까? 이거 뭐예요? 몰라. 이 주인이 몰라. 주인도 처음 보는 것 같아 지금. 맞아요? 부부카바이 하나 하겠습니다. 페퍼도 하나 넣을까요? 응우엔 추. 코안스 빠르시니또. 유포 하나. 이거. 이거 면보다 이게 더 많아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접수를 받았고요. 냄비 가져와서 이제 끓일게요. 네. 이거 무어상의 그 물 그거 무어상의 양도 말해 주셔야 돼요. 뭐 모르는 게 뭐예요? 무어상. 아, 무어상. 알았다, 무어상. 오케이. 요 정도 무어상. 무어상. 자, 이제 물을 끓여 볼게요. 면을 넣을까요? 스프를 먼저 넣을까요? 저는 실제로 스프부터 넣어요. 물이 끓으면은 스프 넣을 때 아, 뜨거워 가지고 막 스프가 막 퍼지듯 아, 뜨거워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아, 네. 이게 열에 녹아가지고 맞아요. 막 쪼그라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잘 안 털어져서 그냥 넣어버려요. 넣어버려요. 지금 다 넣어버렸어. 지금 다 넣어버려요? 이 라면 물이 끓는 동안 한번 이제 하나씩 불러볼게요. 5번 요거 주세요. 5번은 파입니다. 오! 파 아, 맛있는데. 파 싫어하세요? 전 뭐 안 넣는 걸 뭐 선호하지만 있으면 또 먹는. 진짜요? 네. 아, 뭐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손이 커가지고. 7번. 7번은 통마늘입니다. 아니, 요 정도만 넣을까요? 네. 아니, 뭐 넣고 싶은 만큼 넣으세요. 웜에. 그리고 8번. 다진 마늘입니다. 아. 마늘 빠지네. 마늘. 무파마 되고 있어, 진짜. 16번은 고춧가루입니다. 네, 18번은 청양고추. 아, 청양페퍼. 청양고추 별로 안 매워요, 거기 들어가면? 이것만으로도 뭐 밥 먹을 수 있겠어요. 자, 이거 한번 씻어. 되게 자주 씻으시네요. 저 요리할 때 막 이거저거 만지냐고 막 그러거든요. 뭐라고 했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 아, 왜냐면 제가 먹는 거면 저도 뭐 한 번 처음에만 씻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김창민님이 드실 거니까 평소에 안 그렇게 드시니까 제가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아, 제 반성을 좀 하게 됐어요. 진짜요? 네. 이제 비건 토핑으로 넘어갑니다. 23번. 육포입니다. 육포. 24번. 김치만두입니다. 오, 이건 좀 잘 걸리셨는데요? 아, 몇 개 넣어드릴까요? 하나. 31번. 파마산 치즈입니다. 아! 파마산 치즈! 이거죠? 그러면 이제 라면에 면을 넣을게요. 네. 물이 끓기 때문에. 아, 파 넣었나? 파 안 넣었죠? 예, 네, 처음에. 여기 그냥 밥 말아 먹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찌개예요. 무슨 냄새 나냐면 지금 진짜 얼큰한 된장찌개? 그죠? 찌개 향 나죠. 네. 다 되면 얼큰해 죽어버릴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드셔야 됩니다. 네. 이야, 이거 와. 추님도 한번 맛을 좀 보셔야 되니까 좀 덜어 아, 저는 괜찮아요. 다이어트 심하게 다이어트는. 하고 있어가지고. 아, 심하게? 네. 맛있겠다. 어떻게 맛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맛있어요? 마지막 치즈가 되게 자꾸 맛을 헷갈리게 해요. 계속 먹게 돼요. 어, 진짜요? 이게 무슨 맛이지 하면서 먹게 돼. 가짜 치즈잖아요, 사실. 진짜 치즈예요. 네. 아, 막 그러니까 진짜 치즈인데 동물성 치즈 맛이 나요. 아, 많이 사람들이 먹는 게 그거니까. 아, 진짜 이게 기술이. 근데 진짜 맛있게 드신다. 저 처음 들어요, 살면서. 아, 뜨거. 비건 제품에 그 독특한 유니크한 또 맛이 있는 것 같아. 비건 육포인데 어떠신가요, 육포? 육포는 좀 멀었다. 멀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게 네. 발전할 여지가 있다.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았다. 되게 긍정하시네요. 이 레시피 네. 팔아도 되겠다. 진짜요? 저 한 입 멀리게 하기 위한 연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아니. 관리하셔야 되는데 드셔도 되나? 아, 저 관리 안 해요. 맛있죠? 헷갈리게 하는 거가 맞네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정말요. 제 쇼츠가 이제 기억에 남는다 하셨잖아요. 네. 뭐 저도 기억 남는 거 있거든요. 잠깐. 네. 아, 소영이. 저 어릴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 태권도가 좀 도움이 되던가요? 저는 좀 차분해지고 정서 차분해지는 네, 차분해지는 데 도움이 아, 됐어요. 그래서 배운 거야? 네? 자! 그리고 기압을 잘 넣다 보니까 목청이 좋아요. 하! 좋네.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네.
나는 이제 먹어 들어가는데. 태권도 더 하셔야겠어. 태권도 더 하셔야겠어. 제가 태권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태권도 24시간 하셔야겠어요. 쭈꾸미들이 맨날 언급을 했었거든요. 추와 침착맨 치유자 조합이잖아요. 예, 아 그렇네요. 너무 궁금하다. 아, 근데 쭈꾸미가 왜 쭈꾸미예요? 쭈꾸미 꿈을 지키자. 그래서 추와 꿈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돼서 쭈꾸미. 그 쭈꾸미. 들었는데 이해를 못하겠지? 쭈꾸미. 시청자분들 애칭이 따로 있나요? 저는 따로 없어요. 시청자분들의 그 애칭을 지어드릴까요? 아 좋죠. 저 안 그래도 필요했거든요. 침착맨. 침꾸미? 침꾸미는 너무 제 거 따라하시는 거죠? 아니 뜻이 좋아서. 침착맨님이 친구분들처럼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꼈을 땐. 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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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이렇게? 아 친구 괜찮은 것 같아요. 친구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친구 하시겠어요? 근데 이거 진짜 즉흥적으로 하신 게 되게 퀄리티가 좋네요. 아 진짜요? 정말 되게 감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라면을 평가할 시간인데요. 시중에 나온다면 얼마에 판매가 돼야 되는지. 만 원. 만 원이요? 네. 근데 행사를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사? 50% 네. 할인 행사. 그럼 5천 원이잖아요. 옷가게처럼 신노보 50% 세일. 폐점 세일. 폐점 세일. 마지막 불꽃. 네 맞아요. 너무 맛있는데. 네. 저도 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한번 그 춘님을 위해서 한번 끓여드릴게요. 스킵 노. 그 이번에는 제가 춘님에게 좀 대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치마가 잘 어울리셔요. 네 어떤 걸로? 저는 안 먹어봤는데. 야 이거 삼육은. 패키지가 너무 두유 맛 나게 만들었다. 나만 그 생각 하나? 왜 이렇게 두유 같이 만들어? 이거 한 번? 저 두유라면. 두유라면 한 번. 뭐 선호하시는 토핑 있나요? 파를 일단 미리 한 줌 정도 넣어주세요. 아니면은 파를? 파를 찔끔 넣으시고 양파 반 잘라서 이렇게 탁탁탁탁 양파 찔끔. 아 나 진짜 취해 라면 가게 하는 것 같아. 미역 찔끔, 다진 마늘 찔끔. 아, 찔끔. 다진 마늘 찔끔, 김치 찔끔. 김치 찔끔. 그 다음에 청양고추를 썰어주세요. 이게 없네? 저기. 아! 아! 네. 아! 아, 이게 들어가면 똑같아요, 들어가면. 그리고 요것도 좀 먹어. 아, 이것도 먹어. 아니, 골고루 먹어야지 건강해지지. 아니 손님은 저기 앉아있어. 아 기뻤잖아. 그리고 떡도 넣고 이거 옹심이도 좀 넣고. 아 옹심이도 넣고.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좋은 게 있으면 추천도 하는 거죠. 이거 어때? 아니 괜찮아요. 아 별로예요. 마지막에 이거를 아 별로예요. 튀김우동처럼 부셔서 넣어 위에. 맛있겠죠? 자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 음식에. 진짜 킹받거든요. 알았어요. 이거는 이제 병건라면. 비건라면이 아니고 병건라면. 라면에 누가 선칩 섞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어부게임. 예. 아 어때요? 애껴라면 어때요? 밍밍해요. 저는 죽같이 된다. 죽같아요. 약간 두유맛도 가미되고. 두유맛도.. 두유는 안 들어갔어요 정식으로는. 저는 이 라면을 100점 만점에 3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굳이 돈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1,000원 이상 주문 시 증정품. 라면을 지켜 큐! 비건 라면 어떠셨어요? 선입견 같은 게 있었어요.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맛있다. 생각보다 훨씬 맛있다. 그럼 제가 다음에 비건 라면 말고 다른 거 비건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그때 또 초대해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저 비건 좋아하죠. 비건 누가 시작한 거예요? 아니야 궁금해서. 누가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진짜 이거 필요한 게 육류 섭취가 너무 심해. 근데 이런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이걸로 하면은 영양 균형도 좀 맞겠죠. 일단 우리 쭈꾸미들도 비건 라면으로 분식도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시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 친구분들도 쭈꾸미분들하고 같이 사이좋게 비건 음식 많이 먹으면서 네. 건강해집시다. 네 맞아요. 자 그럼 오늘은 비건 라면으로 지구를 지켰다. 슈!
제가 일단 너구리 광고를 한번 찍었었거든요. 맛없게 드시기로 유명하시니까 그 친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코칭을 좀 해드리자면 이 입술을 갖다 댑니다. 근데 이제 이 밑입술을 떼요. 이제 꿀꺽. 근데 이제 얼굴을 가리면 얼굴이 안 나오시거든요. 이제. 좋아요! 그렇게 드시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먹고 나가세요?